물이 깨끗하다. 말미잘이다, 말미잘. 사람들 막 고등어 엄청 까먹었네요. 아니 저게 사람이 어떻게 갔지? 청각도 있네. 이거 김치 담글 때 쓰잖아 이거. 뭐야, 이런데도 소라가 있네. 허하. 여기 또 있다. 이야. 물이 깨끗해가지고 조금 기대가 되네요. 와, 물이 좀 많이 차오지긴 했네. 수온이 많이 내려갔어. 보라. 와. 소리 봐봐, 소리. 수술 이렇게 싹 펼쳐주고 나무를 하나 이렇게 공가주고 오케이.
와우, 제. 가지구이, 통가지구이. 이거 하나 따먹자. 파도 하나 꽈먹을까? 파 튼실한 놈으로 하나 꽈먹자. 이거 꽈먹으면 되겠다. 다 익은 것 같은데. 다 익었어, 다 익었어. 소라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소라 이렇게 익히면 틈이라는 게 없어요. 근데 요 부분만 딱 틈이 있어. 칼이 살짝 들어가는 정도. 요게를 푹 눌러줘. 푹 완전 과감하게 눌려줘야지 이렇게 쏙 잘 빠집니다. 뱅뱅뱅뱅 돌려. 자, 그러면 똥까지 쏙 빠지죠. 자,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, 그 다음에 요 똥 뒤에 요 부분만 먹으면 돼요. 요 중간 부분에는 모래가 좀 많아. 그래서 요거는 안 먹는 게 좋아. 맛이 어떨라나? 와, 진짜 맛있다. 파도 다 익었다. 잘 익었다. 김이 펄펄 난다. 이게 또 고구마 까듯이 이렇게 까면 되거든. 와, 소라보다 가지구이가 더 맛있노. 우와. 진짜 맛있다. 가지 향이 너무 좋네. 고구마보다 나는 좀 더 매력적인데. 이게 꿀고구마처럼 이렇다는. 가지를 보통 썰어가지고 뭐 구워 먹거나 하잖아. 근데 썰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아무래도 포근하고 맛이 없어. 근데 통으로 구우니까 수분이 그대로 딱 남아가지고 고구마보다 애리 훨씬 맛있다. 초장 살짝 찍어 먹으니까 기가 막혀. 와, 가지가 진짜 맛있네. 파 이것도 맛있지. 야, 이 꿀파인데. 이 소라 내장이 전복 내장 맛하고 비슷해요. 고소해. 근데 익혀 먹는 것도 되게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회로 먹는 게 진짜 더 맛있네.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한 두 마리 회로 먹어볼까?
야, 회도 맛있겠다. 와, 식감이 좋을 것 같은데. 와, 회가 한 세 배는 맛있다. 와. 아, 소주 한 잔이 딱 아쉽네. 와. 와, 미쳤다. 이거 부추랑 진짜 잘 어울린다. 부추의 그 알싸한 맛이랑 소라랑 엄청 잘 어울리네. 진짜 맛있다. 하나 더 먹어야겠다. 부추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또 몰랐네. 솔직히 이거 다 먹을 수 있을랑가 조금 고민했는데 부추랑 먹으니까는 계속 먹고 싶다. 통으로 한번 싸먹어보자 이제. 와, 앞으로 무조건 부추다. 앞으로 소라 먹을 때는 무조건 부추라 먹어야겠다 진짜. 야.